제가 못합니다. 진짜요, 진짜 못합니다. 진짜. 왜? 무서워? 네, 무서워요. 와이프가 올라가면 되잖아요. 기다리고 딸이랑. 아니요, 와이프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진짜요, 안 돼요. 와이프 안 돼요.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프랜세스 온 아이브입니다. 한국에 온 지 7년 됐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서 온 율리아라고 하고요. 한국에 온 지 한 9년 됐고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신가요? 그 와이프 따라왔어요. 사랑꾼. 그 와이프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 프랜세스 만났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따라왔어요. 저는 원래는 이제 한국말 배우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근데 그냥 아직도 살고 있네요. 와우. 아, 한국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아, 한국에 가본 곳이 어디 어디 좀 있을까요? 부산. 광활이 너무 예뻐서 기억에 제일 남는다. 통영. 특히 제가 차가 없거든요. 통영 가면 그냥 관광으로 터보로 약간 이동해도 너무 편하고 그래서 오. 또 바다도 있고 네, 바다 있어요. 작은 산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네, 또 맛있는 그거 해산물 네. 진짜 많거든요. 네. 제가 느낌상 오늘 어떤 도시를 좀 리뷰하실 것 같으세요? 동양? 저는 약간 느낌이 뭔가 이런 촬영을 한다면 뭔가 뭐 한국의 역사나 이런 거를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경주? 오늘 리뷰할 도시가 경상도에 있는 포항입니다. 아, 포항! 포항 한 번씩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저는 가봤어요. 포항은 거기 뭐 순이 저거 있지 않아요? 바다에? 그거 약간 인스타로 찍는 포인트. 아, 쟤 포항이 있어요? 야, 이런 포항, 순 이렇게 포항에 아. 있지 않아요? 그게? 이렇게 아, 네, 그쵸. 바로 영상 한번 찍겠습니다. 오, 거기 너무 가고 싶은데? 아, 진짜요? 어, 올라가 보고 싶다. 잠깐만요, 이거는 와, 근데 진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뭐랄까요? 에이. 우와! 와, 너무 멋있어요. 오, 이쁘네. 밤에 되게 이쁘고. 안 돼요, 진짜. 와, 참. 혹시 프랑스에 이런 비슷한 거 있어요? 프랑스에서? 아니요, 이렇게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아니요. 오, 저도 이런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영상 제가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게 솔직하게 SNS로 여기를 많이 봤거든요. SNS를 좀 하는 애들 중에 되게 유행이거든요. 여기 무조건 가서 사진을 찍는 거.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가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못 가봤어요. 그런데 약간 높은 데로까지 갈 수 있는 거 몰랐었어요. 제가 못합니다. 진짜요, 진짜 못합니다. 진짜. 왜? 무서워? 네, 무서워요. 그 현기증 있어요. 근데 멋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진짜 멋있어요. 와이프가 올라가면 되잖아요. 기다리고 딸이랑. 아니요, 와이프 아니,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진짜요, 안 돼요. 와이프 안 돼요. 알았어요. 혹시 이거 핀란드에는 비슷한 그런 시설이 있나요? 저런 시설은 핀란드에 없는 것 같은데요. 핀란드는 오히려 그냥 그 교회 벨 있는 데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뭔가 도시를 구경할 수 있는데 관광지로 만든 이런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곰탕. 곰탕. 오케이. 아. 아 이게 수육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 아 배고파.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먹고 싶어. 그 고기가 진짜요. 좋아. 본인의 나라에서 가장 좀 비슷한 음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 핀란드는 약간 고기 수프. 진짜로 그냥 고기 수프인데 보통 그 이제 소고기로 만든 소고기 들어가고 감자 들어가고 뭐 당근 같은 거 들어가고 그런 거에 이제 스톡 넣어서 그냥 수프를 만드는 되게 간단한 음식인데 사실 핀란드에서 좀 많이 먹긴 해요. 좀 맛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좀 국밥이랑 좀 비슷한데 핀란드에서는 아무래도 출식은 밥이 아니니까 핀란드에서는 사실 빵이랑 많이 먹거든요. 같이 유럽에서 보통 그 빵이 나와요. 원래 유럽 사람들이 좀 충격받잖아요. 이게 국밥을 처음에 볼 때는 어떻게 밥을 거기에 넣는지 이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유럽 사람도 그 아침에 밥 먹으면
지금 충격 받았어. 맞아 맞아. When you kiss me, I'm under your spell. Will you miss me? Only time will tell. I can't. 네, 한국 이름이 아, 뭐였지? 진짜요? 저 이거 드라마 봤거든요. 아, 되게 진짜요? 재밌게 공효진인가? 공효진? 아 이게 진짜. 아 실제로 여기서 드라마를 많이 찍었군요. 직접 보항에 가면 여기 직접 이제 촬영지로 갈 수 있나 보네요. 저는 거기 그 덤백 그 드라마가 찍었던 덤백꽃 빈 무렴? 덤백꽃 빈 무렴? 어쨌든 거기 원래는 이제 영어 자막으로 봤으니까 이게 한국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촬영지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진짜 뭐 드라마도 이쁘게 찍었는데 실제로 가면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서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핀란드에서는 약간 이제 좀 오래된 그런 이제 동네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핀란드에서 라우마란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좀 나무로 만들어진 진짜 이쁜 집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길거리에서 걸어가면 약간 그 시간 여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 지방 가면 프랑스에서 이런 느낌 찾을 수 있어요. 파리에서 그 다른 큰 도시에서 이런 느낌 찾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지방 가면 이런 느낌 찾을 수 있어요. 프랑스에서 그 옛날 것, 그 르블랑, 그 진짜 지방이에요. 르블랑. 네. 르블랑. 10대, 그 청소년때 그 이사했어요. 이사했는데 그럼 그 르블랑 살았어요. 근데 그 옛날 느낌 찾을 수 있어요. 네, 영상 이제 다 보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 좀 사실 포항을 생각할 때는 기억 남는 거는 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 포항 영상을 이렇게 많이 본다고? 뭐 볼 거 그렇게 많다고? 뭐 네. 이거는 좀 듣고 놀랐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약간 포항에 가고 싶게 됐네요. 많이 배웠어요 포항에서. 네, 그 스페이스 워크 네, 그, 그 신기해요. 그 신기해요. 그 어떻게 사람들이 오락할 수 있어요. 신기했는데 그 생각했어요. 그 보통 그 드라마에서 그 순천에서 찍었어요. 근데 그 포함해서 그래서 약간 놀랐어요. 그럼 여기까지 핀란드에서 온 율리아. 여기까지 프랑스에서 온 아이고.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